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과 함께 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의문문을 만들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바꾸기. 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1번 평서문을 생각해요. 평서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를 항상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서문이 여러분 뭐예요? 가장 평범한 어떤 문장? 평범한 보통 문장. 또 우리가 이거를 긍정문이라고 어떤 책에서 많이 얘기해요. 가장 평범한 문장에서 의문문이 시작된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John can jump high. 이렇게 하면 John은 높이 뛸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선생님 적을 할 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John은 높이 뛸 수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딱 보여요? Can인데 우리가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조동사라고 그러죠. 조승민이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와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됩니까? Can John jump high? 이렇게 하면서 question mark 붙인다고 그랬죠. 이것이 뭐야? 바로 일반적인 의문문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평서문에서 시작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이 그 종류가 있겠죠. 의문문의 종류가 뭐였어요? 제일 많이 넣은 게 첫 번째 A, 바로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 뭐부터입니까? 순서가 비동사 쓰고요, 주어 쓰고 뭔가 오면 됩니다. 그쵸? 그럼 비동사 안에는 뭐가 있죠? am, are, is가 있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죽지만 죽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급하지 않아요. 이해를 먼저 하세요. am, are, is입니다. 그러면 am, are, is뿐만 아니라 시제가 과거면 어떡해요? was나 were이 오겠죠.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비동사 있는 의문이고 바로 조동사가 있는 의문. 조동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조동사 쓰고요, 주어 쓰고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이냐면 아직은 여러분 모르지만 나중에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 그때는 has나 have를 쓰는데 이런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넌 미국에 가본 적 있어? 넌 미국에 가본 적 있어? 라고 하는 의문문에서는 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죠. Have you been to U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Have you been to 할 때 이 have가 조동사인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는 시제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니? have 다음에 you가 been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이 have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하는 조동사는 뭐냐 여러분? 할 수 있다. can. 할 것이다. will. 해야 한다. should. 또 다른 해야 한다. must. 해도 되나요? may. 이런 등의 것을 우리가 조동사랍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90%는 준비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조동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일반 동사 가장 흔한 동사예요. 가장 흔한 동사. 그리고 이는 항상 뭐를 물어봐요? yes나 no로 대답해야 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선생님 정말 많이는 do
does, did, 주어, 동사의 원형. 이게 가장 많이 흔하죠. 세 번째, 오늘 여러분한테 배울게. 바로 뭐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 기억하죠? 의,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사의 원형. 이겁니다. 이것을 일단 제일 많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게 독특한, 그러나 학교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가 의문문이 있어요. 부가 의문. 부가 의문문은 여러분 통문장 할 때 외웠는데, 긍정은 부정으로 바뀌고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거는 항상 평소문에서 시작합니다. 샐리가 고양이 한 마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샐리는 고양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 has가 일반 동사예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다. 일반 동사. 이 문장은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긍정문이에요. 무슨 문이라고요? 긍정문. 샐리는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성. 여성이죠. 그러면 여기다 쭉 줄을 끈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줄을 끈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을 해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잘 들으세요. 자, 따라해봐. 긍정은? 긍정. 부정으로. 부정. 부정은? 부정. 그래서 긍정문은 부정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치 않아 해봐. 그치 않아? 그치 않아? 예, 뭐 그렇지 않아 라고 말. 예. 그리고 부정은 긍정이니까 어떻게? 그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샐리는 고양이 안 가지고 있지. 그치. 샐리 고양이 가지고 있지. 그치 않아? 이런 거야. 자, 여러분 일반 동사죠. 그때는 do, does, did 중에 뭐 쓰면 될까? does 써야 돼요. 왜요? 샐리가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여러분 3인칭 단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알겠죠? 어느 곳에서나 막 쓰이는 거야. 그러면 does 하면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 doesn't이지. 자, 샐리는 여자죠? she? 그럼 여기다가 she를 쓰면 됩니다.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갑니다. Sally has a cat.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거 목적어 이유? 같나 달라? 고양이와 샐리 같아 달라요? 같으면 고양이가 샐리를 칙! 핥겠어? 다르죠? 다르면 목적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한다? Does 쓰고요. 부정문이 돼야 돼요. 왜? 이게 긍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doesn't she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부가의문은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만 더 얘기하면 비동사가 있는 것도 부가의문이 돼. 예를 들어서 Ella isn't American. 뭐예요? Ella는 미국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부정문인 거 뭐예요? Is she? 그렇죠. 오, is sh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동사부터 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 거예요. Is she? 알겠죠? 그러면 또 이러면 돼. 우리 크리스는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Chris isn't American. Is she 하면 돼요? Is he. 왜 is he 해야 돼요? 크리스가 남자. 어떻게 알지? 본 적이 없는데. Is he? 다음에 Ben은 한국 미국 사람인가요? 네.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아, 미국 사람. 근데 한국말 더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Is he? 맞죠. 그 다음에 우리 Jack은 Jack은 남자아이가 아니죠. 존? 존? 아, 존. 말은 제기를 하고 쓰기는 존을 쓰면 이제 내가 따로 너네 선이랑 Jack isn't 뭐랄까요? A teacher. Jack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해?
그쵸. 여러분, is he 이렇게 하면 부가 의문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의문문은 뭐가 있다고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모든 의문문은 일단 평서문에서 출발해서 바뀐다. 이걸 학교 시험에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종류로는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 따라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 조동사가 있는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자, 있는 센스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물어볼게. 여기 A, B, C와 D는 차이가 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A, B, C와 D의 가장 큰 차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대답할 때의 어떠한 상황을 생각하세요. Yes, no. 맞아요. A, B, C는 뭐야? Yes나 No로 대답하죠. 얘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객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맞죠? 네. 왜? 어디냐? 누구냐? 뭐냐? 어떻게냐? 그쵸? 네. 하지만 얘는요? 그냥 Yes나 No로 대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야, 노트에 잘 이쁘게 표기해주세요.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해보세요. 뜻이 뭡니까? 누구의. 누구의.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거죠? 글쎄요. 바로 소유. 소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 우리 그 통무장 있죠? 야, 이거 누구 신발이냐? Whose shoes are these? 오! 역시 이 통문장이 준비되면 저렇게 딱딱 납니다. Whose shoes are these? 그렇죠? 이게 항상 뭐예요? Whose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Whose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막 바닥에 떨어진 돈이 있어. Whose money is this? 이거 누구 돈이죠? 라고 손을 드는데 길가에 있는 30명이 섰는 거예요. 저요! 그래서 내 질문이 거기 있어. 거기에 질문이 있어. 거기 1년분은 다 기억해. 막 이런 거. 거기 있는 사진 누군지 알아? 그거 내 심사인당이지. 그게 바로 내 돈이라는 증거야. 응? 4,500,000원. 그렇죠. 항상 이렇게 먹어야 돼요. 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명사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거 왔어 안 왔어? 아니죠. 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언제? 그렇죠? 그다음에 왜는 why는요? 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엄마가 뭘 하시니?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She is an architect. 여러분 기억하죠? 백팩을 했는데 architect 뭐죠? architect. 그 건축? 맞아요. 와우. 그래서 an architect is a person who designs buildings and bridges. Do you remember? 건축합니다. 해봐. 읽어볼까요? architect. 그러면 뭘 물어본 거야? 그녀는 건축가예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 엄마 뭐 하시니? 그쵸? 우리 그 유명한 영화 대사.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네요? 본인이신데요. 그죠? 자기 아버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본인이신데요. 그래서 직업을 물어본 거. 해봐. What does your mother do? What does your mother do? 그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What is your mother's job? What is your mother's job? 네, 2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좀 독특해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의문사가 적으세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의문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주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 접시를 씻었어? 뭐죠? Who겠죠. Diana did. Diana did. 이 did가 무슨 말이에요? 그 했다. 이거는 대동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대동사. 대동사의 대자가 클다의 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대라고 그랬어요? 대신? 맞아요, 존. 대신하다. 맞네. 오, 존 역시. 틀려도 괜찮아요. 존처럼 계속 말해야 돼요. 우리 존 쟤 그런 거 잘하잖아. 네. 막 말해야 돼. 쓸데없는 말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did는 뭘 대신하냐면 바로 세 개의 단어를 대신합니다. 승민이 얘기해볼까? 원래 세 개의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로 퉁친 거야. 뭘까요, 승민아? 누가 접시 씻었지? 다이애나가 그랬어. 그러면 승민아 원래 같으면 이 세 개 단어를 다 말해야 돼. 뭐야? 벤
셀리. Diane이요? Diane. Diana가 그랬어. Diane. 아니 아니요. 이 D들한 거는 원래 세 개로 말해야 돼. Ella. John. Jack. 두더지. 와, 다 모르나요? 적으세요. 이거요. 마시다 지시. 야, 너무 간단한 걸 왜 고민하죠? 저거 세 개의 단어를 다 말할 것을 하나로 퉁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게으르죠. 네. 그리고 항상 줄여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래서 왜 이게 대신해? 뭘 대신해? 이게 세 개의 단어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길게 말해서 Who washed the dishes that I bought 2 days ago for the party? 이렇게 하면 어떡해? I did. 원래 어떻게? I washed the dishes you bought the other day for the party. 이렇게 얘기할 거라 어떻게? I did.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야, 정수가 먹다 남은 도넛 누가 다 먹었어? 나. 나. 끝나는 거죠. 항상 그래요. 내가 도넛. 자, 훔을 기억합니까? 적으세요. 누구를? 누구에게? 자,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의 어머니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어, 선생님. To whom is talking you? No, 뭐야? Is your mom talking? 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괜찮아요. 읽어볼까? To whom is your mom talking? 여린, 아까 그 의문문의 종류 중에 어떤 거야?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의문사 is 나오고 your mom 주어 나오고 talking이 나오는 겁니다. 자, to whom? 누구에게? 너희 어머님은 말하고 계시니 이렇게 한 거야. 자, 3번은요. 여러분, 이 대답을 쓴 이유가 뭐야? 답 찾을 때 그것을 힌트 삼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or이 나왔어. 두 가지의 어떤 그 선택을 하게 한 거야. 그렇죠. 초코 케이크 더 좋아, 치즈 케이크 더 좋아. Do you like better? 자, 기억합니까? What 아니요? 어느 것? What? 선택 의문문에 쓰는 거 뭐였죠? What? 셀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 의문문에 쓰는 거. 기억합니까? Dogs and cats 하면서. Which? 그렇죠. 와. Wow. Yes. 지금 좀 봤나? 와. Wow. 그냥 감각적으로 which. 배운 녀석이군요. 위치 어느 것이? 위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대답에 뭐라고 그랬어? It's on August 15이죠. 여러분, on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on은 언제 쓰죠? 적으세요. 날짜, 요일, 특날. 특날이 뭐야? 어, 맞아요. 특별한 날. 어느 날? 설. 뭐라요? 날짜, 요일, 특별한 날. 특히 명절 알죠? 명절에도 됩니다. 그러면 8월 15일이 뭐죠? 방북.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이틀 전이에요. 스님승이. 터! 맞아요. 스님승이 8월 17일이에요. 자, 이거 톰의 생일이 언제라 물어봤겠지? 왜? 네. 왜? 밑에 날짜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사 중에 시간을 의미한 거는 벤 뭐야? 의문사 중에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 시간을 물어보는. 그렇죠. 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벤. 그렇죠. 렌벤. 라임이 되네요. 답은 웬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셀리 기억해. 너희 엄마는 왜 화가 그렇게 많이 나셨니? 기억합니까? Yes. Why is your mom so angry? 여러분, 통문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늘 할 겁니다. 그럼 답은요? Why겠죠.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니 because가 있죠. Because 뜻이 알죠? 때문에란 말이죠. 뭐 때문에? 내가 내 안경을 부셨기 때문에. 아, 내 아이고, 내 동생이나 내 형이 내 안경 부셨기 때문에. 엄마, 내가 정말 화났다. 나 왜 이렇게 화났니? 저?
6번으로 살짝 가볼까요? 아, 3번을 일단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how는 자, 필기를 해봅시다. how는 원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가 뭐야? how 어떻게? 또 얼마나? 그런데 이 얼마나는 뒤에 뭐가 많이 붙어요. 얼마나 오래? 많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는 뭐야? long 자주. 얼마나 자주? often 또 얼마나 오래? 오래된 얼마나 오래된 거? 얼마나 나이든 또는 얼마나 오래된 뭐죠? how? old죠 그쵸? 그 다음 얼마나 많은? 많은데 두 가지 있어요.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가사명사는 뭐 쓸까요? many. Yeah, how many? 불가사는요? Not how much? 또 마지막에 얼마나 먼? far. 이거 적으면 중학교 1, 2, 3, 4 다 해결돼요. 문제 유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역시 이것도 뭘 하면 돼요? 우리가 금방 3번에서 배웠던 how를 그대로 쓰면 돼요. How. 자, how old is your sister? Older sister. 너의 언니는 몇 살이니? 맞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오래됐니? 아니죠. 얼마나 늙었니? 나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how are you? How are you? 이거 뭐죠? 야, 기분이 these days. 어 맞아요. These days. These days. 이거는 요즘에. 야, 너 요즘에 기분이 어때? 요즘에? 똥 씹은 것 같아. 똥 씹은. 다음에 how? How? How is the nearest? 아. 요거 좀 틀렸죠? 선생님이 다 how를 다르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how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야, nearest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맞아요. near가 근처의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다음 뭐 붙인 거야? es 붙이면 무슨 급? 최상급이 돼서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가장 가까운 parking lot이 뭐예요? 주차장.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where? 어디 있습니까? 웨어죠. 이게 뭐야? How many cups? 얼마나 많은 cup? How far? 아까 뭐였죠? 얼마나 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일단은 다 써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눈치 빠른 친구는 1번과 2번이 확실히 how란 거 알면 3번이 where이란 거 알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3번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무슨 의문문 있어요? 부정 의문문. 맞아요. 이런 겁니다. 야, 당신은 한국 사람인가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 Are you Korean? Are you Korean? 아니죠. 이건 긍정 의문문이죠. 긍정은 부정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긍정 의문문이죠. 왜요? Not 있나 없나? 없어. Not 없죠. 그냥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긍정 의문문. 혹시 이렇게는 안 되나요? Aren't you Korean? 이런 무슨 말이야? 아까는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 한국 사람인가요? 나 한국 사람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Aren't you Korean? 하면 약간 좀 약간의 확신을 갖고 있어. 혹시 한국 사람 아니세요? 맞죠? 왜? 길거리 걸어가는데 배고프다라는 소리 막 들은 거야. 외국에서. 미국에서 막 걸어가는데 배고프다. 열나 배고파 이러면 가가지고 혹시 aren't you Korean? 이러면 영어로 물어보는 게 있다. Aren't you Korean? No, I'm not. I'm Japanese. 이러면 재수 없어 그냥 그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문문 해봐. 부정 의문문.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래서 1번 볼까요? 메이슨은 마손 아닙니다. 마손.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은 과학에 관심이 있나요? 라는 건데 이 그 유명한 영어 수거를 알아야 돼요. 수거. 자 보세요. is나 am, are 쓰고 비동사입니다. is interested. 여러분 interested. interested 무슨 말일까요? interested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는 이런 뜻. 그래서 어디 관심 있다? 메이슨은 과학에 관심이 있다가 된 거죠. 원래는 뭐일까? 메이슨 isn't 부정문으로 해볼까? 다 부정이니까
interested in sciences.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메이슨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요? 과학에. 과학에. 자, 이거 지금 평서문이죠? 부정문이게 하던 평서문을 의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앞으로 내밀고 주어를 그 다음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Isn't Mason, 그쵸?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Mason은 과학에 관심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야. 않나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Isn't Mason interested in science? 그럼 답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Isn't.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걸 하나 가르쳐 줄게요. 주의해야 될 거.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lly is study math hard. 이 문장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왜? 주어, 동사, 동사, 목적어, 부사. 동사 몇 개요? 두 개. 이렇게 하면 큰일 난 거죠. 동사가 몇 개라고요? 동사가 두 개 오는 건 없어요, 영어에. 그쵸? 이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꼭 들으세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예, ES를 붙여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 과정.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질문을 띄는 거야. Is Sally is Sally study math hard?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시험에. 학교 시험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죠. 이러면 셀리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입니까? 아니요. 이 뜻이 뭐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 열심히 하단 말이잖아. 그러면 셀리가 어떤 사람이야?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이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이다! 안녕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이다! 아, 바보 아니야? 안녕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이다! 일본 사람 같아. 소데스카 조트 못해! 알겠다 고장이 맛이 이런 거잖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이다.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더지 주어 동사 문형. 이해하겠어요? 이런 실수를 진짜 학생들은 많이 해요. 수학 공부를 하다이다이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이다. 안녕. 그럼 이렇게 하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의문이 돼가지고 셀리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합니까? No, she doesn't. 아까 말했죠. 두더지를 물어보면 그 no나 yes로 대답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 있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응?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부가문 열어 가봅시다. 자, 4번. 자, 엘라. 이 미즈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 여성. 여성일까, 남성일까요? 여성. 여성이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뭐죠? 여성. 이거 뭐죠? 남성. 이거 한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몰라야 돼요. 쉬야, 히야. 쉬. 쉬겠죠. 자, leaves는 무슨 동사입니까?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조동사입니까? 된.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비동사야? Leaves. 조동사? 그렇죠. 나는 들었는데.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니까 뭐 하면 돼요? Do, does, did인데.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Leaves니까. 현재죠? 시제가 현재죠. 어떻게 알아? leaves니까. s 붙였죠. 동사에 s 붙이는 건 어느 경우? 시제가 단순 현재. 뭐라고요? 시제가 단순 현재일 때. 그래서 leave에다가 s 붙인 겁니다.
그런 말이시죠, 현재네. 그러면 현재니까 do, does, did 중에 뭐 써야 돼요? 어, 맞췄어요. 근데 지금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인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긍정. 긍정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Doesn't. 그렇죠. doesn't 쓰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고 다 이래놓고 he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 아줌마가 리미스니까 여자냐면 어떻게 해? 요즘에 중성도 있고 어? 어? 성평등 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미즈가 여성이거든요. 남성은 어떻게 표현하죠? 미스터. 예, 맞아요. 남성은 미스터, 여성은 미스, 중성은요? 점점점. 자,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 성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부가문 됐죠. 그럼 밑에 봅시다. 이거는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죠. 네. are이라는 비동사의 과거입니다. 비동사 있을 때는 부가문 뭐한데? 뭐 특별히 뭔가를 집어넣나요? 있는 걸 그대로 쓰나요? 있는 걸 그대로 쓰죠. 그래서 they weren't in London last year. 그들은 작년에 어디야? 런던에 있지 않았다. 뭐죠? 비동사 있으면 이용 그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정이죠. not 있으니까 뭘로 바꿔요? 긍정. day는 그대로 쓰면 돼. 런던 대시가 하나밖에 없어. 답은 뭐야? 4번. 어? 예.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쵸? 처음 것만 하려도 4번. 명령문 어떻게 표현합니까? 명령은 어떻게 해요? 동사의 원형을 쓰면 돼요. 명령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동사의 원형.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명령문이에요. 야! 문 열어! Open the door. Door. 문 닫아! Close the door.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다 뭐가 있니? 동사의 원형 있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긍정이고 부정은요? 모두 다 돈 붙이면 돼요. 돈 붙이고 동사의 원형을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문 열지 마. Don't open the door. 문 닫지 마. Don't close the door. 아시겠죠? 이러면 다 됩니다. Don't close the door. 자, 그 다음에 뭐뭐 함께 뭐뭐 하자 볼까요? Let's요. 해봐, let's. 이거를 청유문이라고 그래요. 청유가 뭐냐면 청하는 거야. 청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함께 하자라는 뜻이죠. 그게 청유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자. 기억하죠? Let's go to the movies together. Movies. Let's go to the movies together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만 가는 건가요? 나도 가는 건가요? 나도 가는 거죠. 그렇게 청유문인 거. 너라도 끌고 간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 예, 그 부정문도 있습니다. 봐봐, let us not. Let us not. 또는 let's not을 원래 let's가 let us를 줄여 놓은 거거든. Let us not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아, 여기도 동사 원형 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let us not. Let us not 뜻이 뭘까요? 얘는 하자라는 뜻이고 얘는 하지 말자.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어, let us not study 하면 배나한테 엄마한테 올해 혁명지도. 올해 혁명지도. 혁명지도. 와, 배는 우리 잭이 팩폭으로 선생님 망했네. 와라. 그렇죠. 우리 혁명지도. 하우 형지도. 이것 생략해도 되죠. 어? 큰일 났네. 명이 어디 갔노? 명사를 죽여버려. 워러 혁명주동. 하우? 하우? 하우 형주동. 아래 혁명정. 사기꾼의 준비 조심하세요. 빰빰빰빰빰. 늘 정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품. 사구리. 가라. 쌈마이 조심하세요. 중국산 판치기 있습니다. 국산 영어. 오라 혁명지동. 하우 형지동. 가끔 하우 혁명지동이라는 중국산 싸구리가 판치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what 형지동. 역시 가품입니다. 삼성이 있는데 샘손과 삼손이 있듯이 애플이 아니고 너플 니플 가플. 다 조심하세요. 정품은 오라 혁명지동. 아,
사퓨즈동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그림이구나. 봐봐. 하우형? 하우형 명사 오면 안 돼요. 왜 보세요? 아 이거 중국산 짱퉁 하우형 명사동. 자 What 형 작품은 What a 혁명주동. What a 혁명주동. 이거 What a 혁명주동. 이게 바로 정품이죠. 정품 Made in Korea. What a 혁명 What a 명형주동. 살짝 바뀌었는데 여러분 완전 짝퉁입니다. 정말로 이게 와 잘 모르겠죠. 마치 이거는 나이스가 나이키가 살짝 올라가지고 나이스 푸마에서 퓨마 퓨마가 이렇게 퓨마가 되는데 꼬리가 너무 짧아. 그러면서 이거 퓨마가 퓨나 이런 거 짝퉁 너무 많아요. 정품 뭐죠? 뭐라 혁명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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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주동